안녕하세요, 리졸루입니다. 떠나요 나는 빛이 없는 곳으로 한없이 깊이 내려가네요. 잊혀진 저들과는 다른 곳으로 저기 저 밑으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밴드 리졸루입니다. 네, 박수 한 번 더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저희 리졸루 밴드의 첫 싱글 앨범으로 발매가 됐었던 달이라는 곡입니다. 저희는 약간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의 음악하는 밴드고요. 그냥 이제 뭐 막 이렇게 고개를 흔들고 약간 그런 락킹한 사운드는 아니지만 네, 그냥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의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들려드릴 곡은 감염이라는 곡이고요. 코로나 감염은 아니고요. 네, 네, 멘트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네. 이런 포인트에서 좀 웃어 주시면은 제가 좀 더 기가 펴가지고 네, 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감염이라는 곡이고. 가사가 굉장히 역설적인 가사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멤버 저희 팀 멤버들 한 번씩 소개하고 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네, 오른쪽에 저희 팀의 얼굴을 맡고 있는 네, 기타리스트 송태준 씨입니다. 네, 이미 가가지고 네, 피아노의 박예빈입니다. 네, 저희 팀 막내 드럼 박정훈입니다. 네, 짱구 원장생님 닮은 이제 예, 저희 팀 베이시스트 정준현입니다. 네, 감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염이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크가 두 개를 쓰다 보니까 멘트 칠 때 어떤 마이크를 써야 되는지 계속 헷갈리는데 네, 정신을 제대로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라서 이렇게 공연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바이널 언더그라운드 더블 스테이지라는 좋은 자리에 이렇게 공연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남은 곡들이 좀 많으니까 같이 조금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가 마련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네, 멘트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이 표정을 보니까 네, 또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기존의 두 곡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들으셨을 때 편안하게 그냥 눈 감고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곡이고요. 몽이라는 곡입니다. 꿈몽이라는 한자죠. 이 곡은 특히나 제가 작사를 했는데 굉장히 애정이 남다른 곡입니다. 그때 한창 이제 네, 굉장히 깊은 네, 어두운 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원래라면 이렇게 저희 멤버들하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멘트를 더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 있네요. 네, 이 곡은 아까 그 1절 끝나고 베이스 솔로가 참 듣기 좋은 그런 곡이지 않나요? 네, 오늘 정말 좋으신 분들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솔로 어땠던 것 같아요, 원장님? 하기 싫었어요? 해달라고 하면 해야죠. 그래서 저를 보지 말고 관객분들을 보고 가세요. 근데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아, 틀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부담스러운 건 있죠. 네, 뭐 잘했나요? 감사합니다. 네, 보기와 다르게 저희 팀에서 키 제일 큰데, 네, 제일 소년 같네요. 네, 저희가 다음 준비한 곡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곡일 겁니다. 고 김광석님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라는 곡이고요. 저희 밴드 리즐루만의 색깔로 새롭게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을 사랑이 네, 이렇게 네 번째 곡까지 들려드렸고요. 저희 리줄루의 작은 이벤트 순서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굉장히 철판 깔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반응 뜨겁게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여러분 밸런스 게임 아시죠? 그래서 질문지를 두 개 정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작위로 뽑고 저희 멤버 다섯 명의 이름 있는데 이렇게 뽑아가지고 예, 벌칙을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네 아무튼 벌칙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질문지를 하거나 벌칙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그래도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구니 좀 줄래요? 네 이렇게 바구니 두 개 보이시죠? 하나는 질문지 들어있고 하나는 저희 멤버 이름이 들어있는데 제가 리더인 만큼 네, 질문지 한번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한번 해주세요. 과연 첫 번째 질문지는 네 팀원 한 명에게 15초 동안 칭찬 3개와 손잡고 사랑해 하기 대 30초 동안 호응 없이 무반주 막춤 추기. 여러분들 절대 호응해주시면 안 되고요. 제가 걸리면 조금만 해주시고 제가 뽑은 김에 그러면은 저희 멤버 이름도 제가 한번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베이스 주니어 그러면 걸렸으니까 네 나머지 이제 그 대상을 이제 뽑아야겠죠. 네 한 번 더 두구두구두구두구 예빈! 네, 두 사람은 네, 네, 둘 다 29살 친구고요. 네. 저희 팀 유일한 홍일점 이제 예빈 누나와 네. 유일한 원장님. 네, 그래서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팀원 한 명에게 15초 동안 칭찬 3개와 손잡고 사랑해 하기 대 30초 동안 호응 없이 무반주 막 좀 추기 뭐 하시겠습니까? 거절하면은 춤을 춰야죠. 네, 손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제 당신 마음만 준비되면 될 것 같아요. 네 춤을 추는다고 하니까 절대 호응해 주시면 안 되고 네, 최대한 정색해 주시고 네 저 인간이 뭐 하나 앞에서 약간 그런 표정으로 안 찍어주시면 안 돼요. 네 꼭 이거 살려서 계속 찍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0초를 재야 되거든요. 네 제가 네, 네 예빈 누나가 30초를 좀 재해 주시고 네, 막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아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가운데 보시고요. 이렇게 되면 시작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먼지만 네, 많이 보이시죠 이거. 네, 하지만 이거 걸렸다 해서 이제 예외가 아니고 네, 다시 들어갑니다 안에. 한 번 더 걸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 질문지 한번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바로 뽑을게요. 사실은 이게 더 가관이거든요. 팀원 한 명에게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으며 나에게 너뿐이야 라고 말하기 대 남은 공연 동안 저희가 준비한 가발이 있습니다. 가발을 쓰고 공연하기. 자, 네, 이거 뽑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자, 두구두구 한번 부탁드립니다. 태준. 자, 그럼 이번에는 태준 씨가 네, 나머지 한 명 뽑아주세요. 자, 두구두구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승현, 네, 접니다. 네, 제가 걸렸고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질문지가 맞죠? 질문지가 이걸 읽는 것도 지금 굉장히 팀원 한 명에게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으며 나에게 너뿐이야라고 말하기 대 남은 공연 동안 가발 쓰기인데 네,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저도거든요. 전자요? 네. 오, 그러면은 가발을 쓰신다는 말씀이죠? 어떤 가발이요? 다 하시면서. 네. 이쁜이 가발입니다. 이거를 착용하고 이제 남은 곡이 두 곡 남았는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용 한번 도와주세요. 굉장히 저거 제가 어제 한번 실험한다고 한번 써봤는데 정말 살기 싫은 느낌이었고 공연이 남았든 말든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마무리 착용까지 할까요? 마무리.
저였으면은 그냥 하고 말았을 텐데 원래 이게 저희가 어떻게 준비했냐면 가발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 투표로 누가 쓸지를 정하려고 했었는데 예, 이렇게 또 스스로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쓸 뻔했는데 다음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저희의 미발매 곡이고요. 네. 네, 제 옆으로 나오실래요? 네, 미발매 곡이고 자작곡입니다. 제목은 벌과 별이라는 곡이고 이 곡도 제가 굉장히 영혼을 갈아 만든 그런 곡입니다. 기타 플레이가 정말 이건 인상적인 곡이니까 네, 기타를 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네, 물 한 모금만 보충하고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일어날 때 나는 도망쳐요. 그대가 눈 감을 때 나는 일어나요. 외로이 떠다니면 말없이 끄덕이겠죠. 지나
네, 저희 팀 멤버가 이제 여자 두 명이 되었네요. 너무 예쁘네요. 네, 어느덧 벌써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입니다. 너무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네, 저희 밴드 리줄루 기억하셨다가 인스타에 네, 저기 뒤에 보시면은 저희 또그또 그리고 밖에 나가시면 포스터도 있고, 네, 저대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곡은 역시나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곡입니다.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라는 곡이고, 즐겁게, 신나게, 재밌게 준비를 했으니까 다 같이 즐겨주시면은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비론 우리 보고 있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아노가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제가 후렴 멜로디 이렇게 부르면
예, 타이밍에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한 번이 아니고 쳐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1, 2, 3, 4.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아노가 좋아. 지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정도 크기로는 안 됩니다. 계속 할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아노가 좋아. 좋습니다. 이거 텐션 그대로 유지. 보다 조금만 더 텐션 높일게요. 1, 2, 3, 4.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아노가 좋아. Come on. 좋습니다. 난 차라리 슬픔하는 피아노가 좋아.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아노가 좋아. 난 차라리 슬픔하는 피아노가 좋아.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아노가 좋아. Come on. 마지막. 난 차라리 슬픔하는 피아노가 좋아. 난 차라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밴드 리졸루였습니다.